이렇게 가고 그 다음에는 무기 인챈트를 제가 한 번도 안 해봤어요. 님들은 해보셨나요? 한번 같이 해볼까요? 돈이 좀 있어요. 그래도 저 초반에 보물상자를 몇 개 먹어놔서 그걸로 우리 무기 인챈트를 해서 다마스커스의 어택 얼마까지부터? 어택을 좀 많이 붙이면 그걸로 사냥 좀 하게. 커미트님 추천 감사합니다. 본수업은 당분간 아니야. 어제도 했어. 안 봤나봐. 12만! 이걸로 하면 33만 7,500원. 아 그리고 어제 어떤 시청자분이 아이고 이런거 안주셔도 되는데 님들 이런거 너무 주지 마세요. 님들 재밌게 즐기세요. 고맙습니다. 거대늑대님께서 또 의상 고블린 리더에 가면 이거 본서버엔 없는거잖아. 아니 의상에 자연회복속도도 있어? 헉! 의상인데 자연회복속도 증가가 있어? 이건 좀 별분 아닌가? 와 감사합니다. 거대늑대님 지금 계신가요? 어제는 와주셨었는데 어제 또 100만젠을 또 지원해주셔서 요걸로 한번 인챈트를 한번 해볼게요. 어떻게 못생겨졌네요. 진짜 못생겼대요. 자 여기 보시면은 본서버와 다른 점 중에 또 하나죠. 이렇게 인챈트 상점 무기, 뭐 상점 무기라고 하지만 본서버에서는 없는, 여기서 이제 제로에서는 드롭되는 장비들이 두 가지가 있죠. 기존 본섭에서 있듯이 상점 장비가 나올 때도 있고 상점에 속에 뚫려 있는 장비가 나올 때도 있고 그리고 제로 서버에만 있는 무기에 한 가지에서 세 가지 정도 인챈트가 부여되어 있는, 인챈트랄까? 그 옵션이 부여되어 있는 사냥의 무기처럼 그런 무기들이 있는데 그런 무기 말고 상점이나 뭐 상점에 속에 뚫려 있는 그런 무기들 있죠? 가격이 나가는 장비들, 그런 장비들의 인챈트를 할 수 있는 그런 마력 구슬을 도구상인이 팔아요. 우리는 이런 HP나 이런 것보다는 어택이 솔직히 공격력이 너무 딸리기 때문에 지금 뭐 버프템도 살 수가 없고 돈이 있어도 살 수가 없잖아요. 어서오세요. 그럴 수가 없으니까 지금 요걸 한번 사서 해봅시다. 가격이 싸니까 얼마 정도 사면 될까? 한 30개 사볼까? 30개로 안 되나? 어택이 20까지 붙습니까? 인챈트 하나밖에 못하나? 그러면 여기 다마스커스 파나요? 페이온이 도구상인이 가까워서 여기서 인챈트 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은데 근데 여기 궁수마을이라서 무기를 팔지 안 팔지 모르겠어요. 추천 감사합니다. 빠꾸님 안 파네. 역시 도둑의 도시 모로코로 가야겠네요. 미스릴 원성 용도 아시는 분 계십니까? 개발자 노트에 써져 있습니다. 근데 방송을 안 들으시니 모르겠죠. 어서오세요 기우유님. 어서오세요. 또또치또치님 추천 좋아. 또또치또치님 또 뵙네요. 어 깜짝이야. 헉, 이건 어떻게 그냥 뽑기로 나오신 건가? 님들 오늘은 휴일이라서. 어 젤스타 왔다. 님들 젤스타 왔다. 젤스타 오늘도 의상 뽑기 어때? 콜? 의상 뽑기 어때? 어딨어 젤스타? 오 나 저번에 모아놨던 젤스타 10개도 있으니까 이거 오늘 3분 뽑을 수 있어. 님들 재료에서 어떤 직업이 제일 좋을까요? 지금은 궁수라는데 궁수 밸런스가 너무 안 맞아가지고 모르겠어 어떻게 패치가 되려나. 근데 웬만해서는 밸런스는 안 건들 거거든요. 하도 오래된 게임이라서. 근데 어쨌든 갓궁수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궁수나루코 아니냐고만. 라철수님인가요? 넹? 아 젤스타 오늘도 좋네. 오늘 쉬는 날이라 안 줄 줄 알았어. 어 여기도 있다. 내가 안 받았나봐 님들. 와 나 젤스타 부자다. 젤스타 90개 있어 님들. 젤스타 부자. 세계수의 이슬도 부자다. 제가 원래 좀 레벨업 하는 거 되게 귀찮아하고 그러거든요. 앵벌하는 거 빼고는. 그래서 이거를 있는데도 안 썼네요. 아싸. 근데 의상으로 다 뽑아버립시다. 날개는 안 나오겠지만. 아 여기가 아니지요. 도구상인한테 갈까요? 아 무기상인한테 갈까요? 아 네 러세오씨 세 분만 더 추천해주시면 추천 130 받고 갈게요. 아, 유엔님 어서오세요. 도둑의 마을이니까 다마스커스를 팔죠. 다마스커스 원래 메갈로돈한테 옵션 붙어있는 거를 얻으려고. 아 추천 감사합니다. 세 분 딱 130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신고신.
보스는 누가 저... 뭐예요? 제로 서버에서는 보스... 뭐 구보수들밖에 없으니까 뭐... 어렵지 않을 텐데? 2차 직업도 없는데 에데라니 다마스커스 일단 사볼게요. 인첸트는 누가 해주나요? 내가 하는 거야? 내가 하나봐 님들 인첸트 인첸트 이렇게 하나봄 더블클릭 소비템에 있네요. 하면은 상점표 무기 어? 상점표 무기 왜 안돼? 어? 이거 상점표 무기인데요? 이봐요. 아니 이거 인첸트가 안돼요? 이거 레벨이 너무 높아서 인첸트가 안되는건가 설마? 저기요? 이거 상점표 무기인데 왜 인첸트 안됨? 왜지? 이거 버그인가? 착용해야돼? 아 그래? 안된대? 착용해도 안돼. 착용해도 안돼. 안돼 안돼 이... 뭐지? 일단 그냥 일반 나이프는 되나 볼게요. 나이프는 돼. 님 추천 좋아. 아니 뚜비님 어서오세요. 다마스코스는 안돼. 버그야 아니면 랩제가 있는거야. 그러니까 그라비티는 안타까운 점이 요런 사소한거 있잖아. 진짜 사소한거. 사실은 솔직히 이런거 안 써놔도 우리가 자연스럽게 습득은 가능해. 근데 써주면 얼마나 좋아. 어? 이런 게 부족해 그라비티는. 그런 게 이제 역사를 지나면서 계속 쌓여오다 보니까 나중에는 고칠 수 없게 걷잡을 수 없게 되는 거지. 엄만 장다윤호님 추천 좋아. 추천 감사합니다. 아니 왜 아까부터 보스 얘기야 이 사람들이. 레벨 36으로 보스 오크로드를 잡을 수 있을 것 같으면은 본인이 36을 키워서 가서 한번 잡아보세요. 잡을 수 있는지. 그럼 그라디우스는 되나 볼까요? 다마스코스가 더 센데. 아 무기 레벨이 3이잖아 전부 다. 그쵸. 근데 왜 이건 안되죠? 그라디우스는 돼요 님들. 다마스코스는 왜 안되죠? 왜 안될까? 왜? 랩제는 똑같은데요? 랩제 둘다 24에요 이거 둘다 무기 레벨도 3이에요 제로 흥할까요? 모르겠어요. 망하진 않을 것 같은데. 이미 잡사님 추천 좋아. 홍보는 나쁘지 않게 하고 있는데요. 솔직히 그 게임성이 막 너무 뛰어나다. 야 이거는 진짜 할만하다 이건 모르겠고. 그리고 나와봐야 알 것 같아요. 빼먹은 것 같아? 아 적어놔야겠다. 마력 구슬 다마스커스만 인첸트가 안된다. 그라디우스까지는 인첸트가 된다. 송여린이님 추천 좋아. 추천 감사합니다. 아, 나는 다마스코스 인첸하려고 그랬는데 그라디우스밖에 안 되니까 일단 그라디우스 해볼게요. 20까지, 최대 20까지 붙는다고요? 어, 요렇게 붙네? 두 개가 붙네요, 두 개가. 아, 마택이랑 어택이랑 두 개가 동시에 붙는구나. 이 위에 또 다른 걸 붙이면 그냥 요거는 새로 되는 거잖아. 아, 이거 그 위에 이 옵션을 또 하면 또 새로 붙네요. 전승 언제쯤 나올까요? 그라비티 말로는 1년 정도 안에 거의 본 서버와 비슷한 수준의 패치를 하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빠른 패치가 좋은 건 아니에요. 결국에 나중에 전부 모든 패치가 본 서버랑 비슷해졌을 때 시스템만 다른 본 서버가 될 거 아닙니까? 이거 계속하면 이렇게 더 쉬워서 할 수 있네요. 어! 이거 좋은 거 아니야? 어택 19 붙었어. 근데 웃긴 거는 이 어택 19가 엄청 좋은 거란 말이야. 봐봐. 20까지밖에 안 붙는데 나 지금 어택 19 붙었다니까? 어택 19 붙었어. 근데 지금 다마스코스에 못하니까 어택 19면 몇이야? 128 아니야? 아니야 128이 된다. 124 아니에요?
근데 다마스커스는 날 때부터 118이야. 애매하네요. 이거는 제가 그 메갈로돈한테 잡아가지고 주워온 거예요. 이것도 괜찮아가지고 해왔는데 일단 그 위에 또 다른 뭐 당연히 불가능하겠지만 뭐 회피율 증가라던가 그런 또 다른 구슬들이 박히는지 한번 볼게요. 소켓이 두 개예요? 네? 그라디우스가 소켓이 두 개라고? 의외로 빨리 붙네요, 님들. 추천 감사합니다. 저 지금 세 번인가요? 네 번 만에 지금 어택 19가 붙은 거죠. 아, 뭐 다마보다 그라디우스 아까 전에 인챈트 된 게 더 나은 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님들? 그런 거예요? 알았어요. 다마스코스는 지금 어쨌든 인챈트가 안 되고 있습니다. 문의는 넣어볼게요. 미노님 추천 좋아. 추천 감사합니다. 일단 나이프를 실험해서 마력 구슬로 나이프를 인챈트를 했어. 그럼 이게 떴지? 뭐 나쁘지 않게 뜨네요. 오차 범위가 작아서 그런가? 나이프를 또 해서 했어. 아하. 그러면은 초기화 되면서 이 구슬들 중에 하나밖에 선택을 못하네요. 근데 이런 거면 좋겠다, 님들. 초반에 뭐 그 명중률 높이려고 덱스만 올리는 것 때문에 뭐 불만이신 분들이 가끔 있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요거 극작하면 안 돼? 명중률 20 극작하면 안 돼? 이거 진짜 좋잖아. 이거 명중률만 올라가는 게 아니라 회피율도 올라가잖아. 예를 들면 아까 전에 내가 그라디우스 인챈트 한 거는 어택은 도움이 되지만 뭐 마검도 아니고 마공은 지금 도움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거는 둘 다 도움이 되죠. 히트, 플리. 됐죠? 오! 19, 구리네. 레벨 높으시네요. 아, 저 정도는 높은 것도 아니죠. 사냥도 안 하는데. 초보자 때 쓸만한 거를 한번 인챈트를 해봅시다요. 내가 상인을 하나 더 키운다는 전제하에 예비치과 의사님 추천 추천 감사합니다. 홈피에 무기 드랍 정보 어디서 보나요? 무기 드랍 정보 같은 경우는 홈페이지에 걔네들이 써놓지를 않고요. 만든 사람들이 써놔야지 제일 정확하겠지만 써놓지 않고 라그나로코 인벤 라그 제로 자유 게시판에 좀 검색을 하시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도 모르시겠으면 질문을 좀 올리시면 사람들이 친절한가? 제로 사람들은 아직 잘 모르겠어. 가득이님 추천 좋아. 추천 감사합니다. 망고슈를 인챈트를 해봐야겠다. 그러면 이걸로 명중률을 극작을 한번 만들어보자 이거야. 아, 구리네요. 60까지 몇 시간 정도 걸릴까요? 하루만에 못할까요? 닭살을 24시간에도 안될걸요? 그렇게 할 수도 없거니와. 근데 퀘스트를 하면은 몇 번 하면은 이제 금방 오를 수는 있는데 퀘스트를 하루에 한 번씩밖에 못하니까요. 그 24시간 만에 60을 찍을 수 있으면 그라비티가 욕을 먹어 마땅하죠. 이게 두 개가 다 20에 가깝게 나오는 건 사실 힘든가봐. 얘네들 도합 몇이 이렇게 좀 가까워지도록 그렇게 하나봐요. 방어구축 장비 되는지 한번 볼까요? 일단 한 번만 더 해볼까요? 안 될 것 같은데? 무기라고 써있어. 상점에서 판매하는 무기. 근데 얘네들 버그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한번 방어구에도 한번 해볼까요? 오! 이거 좀 괜찮지 않아, 님들? 15, 12. 오! 라독수님 방송하는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아, 그럼요. 님들 방송국 좀 봐. 방어구를 보란 말이야. 480? 방어구 장비 한번 볼게요.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목소리 이쁘다는 소리는 님들한테밖에 못 들어봤어요. 샌들이 한번 해볼까요? 방패라던가? 직접 보고 오세요, 방송국에서. 아, 방어구는 역시 안 되네요. 될 줄 알고 두 개를 사봤는데 안 됩니다. 추천 감사합니다. 요거 좀 아깝다. 이거 좋을 수도 있어. 그치? 만약에 내가
포링을 잡았는데 저런 망고슈가 나왔어. 그럼 쓸 거 아니야? 그럼 저건 냅두고 망고슈 하나만 더 해볼게. 어차피 구슬이 남아 도니까야. 아, 고맙습니다. 뚜비님 아주 정확하게 알려주셨네요. 고맙습니다. 아, 이거 맞나? 이 옵션, 이 옵션이라 써있네. 그럼 좋다. 오! 회피율 20? 아, 진짜? 나 오늘도 노가다 할 건데. 마법카드 뺄 거야. 돈 벌어서 위저드 스톤 살 거야. 회피율 증가가 20인데 좀 아깝긴 하네요. 그래도 명중률이, 아, 모르겠어요. 망고슈 하나만 더 살까? 저 버리기가 왠지 아까워서. 아까워. 이렇게 망고슈가 쌓여가고. 오! 별로다. 다시. 아까 했던 건가? 이거. 하! 뭐 떴나요? 구리네? 다시, 다시. 요렇게 해서. 오, 요거를 다시 눌게요. 아까 좀 똥망인 거. 아까 애매한 것들이 두 가지가 있어서 그거 말고. 아, 이것도 별로네요. 다시 한번 갈게요. 아, 이거 좋은 게 뜨기가 조금 어렵긴 한가 봐. 둘 다 도합. 명중률이랑 회피율을 합쳐서 30 이상 뜨기가 조금 힘든가 봐요. 그쵸? 뭐부터 마법카 노가다 갈 거야? 아, 요즘에도 마법카 사람 많죠. 큰일 났다. 마자영님 추천 좋아. 추천 감사합니다. 덕순이 팬인 게 부끄러워? 부끄럽냐? 구슬, 내가 다른 거는 모르겠는데 요게 자꾸 망고슈에 극장을 붙이고 싶은 그런 뭔가 도전 의식이 자꾸 생겨요. 뭔가 도합 30 이상 만들고 싶은 그런 느낌? 그래도 인센트는 무제한이니까 계속 하다 보면 되지 않을까요? 의상 질러보아요. 맞아. 질러볼거야. 왜연? 왜요? 부끄럽다며요. 추천 아니 추천 감사합니다. 이렇게 요거는 그 한쪽이 극장이라서 냅뒀고요. 혹시 망고슈 필요하신 분들 말씀하세요. 뭐 제로니까요. 지금 제로 서버입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어떻게 해서 하게 됐어요? 군요공주 원 때부터 알고 있었어요. 나이프도 극장 비슷한데 이거는 똥망일 것 같고요. 이것도 이거 재련해서 쓰든가 할게요. 어차피 제로는 나중에 없어지니까 그냥 좀 팍팍 써도 돼요. 내 돈이 아니니까요. 그래요. 아줌마가 되게 목소리가 예쁘신가. 오! 극장 아닙니까! 오! 오 대박! 극장이네! 극장 아니에요? 아, 둘 다 할 거예요. 둘이 아니라 세 개, 네 개 정도 할 겁니다. 라그 M 천천 터파링도 나오면 한번 리뷰할 거고 너무 노잼이면 못하지만 라그 제로랑 분석어랑 둘 다 할 거예요. 그러다가 뭐 한쪽이 너무 재밌고 한쪽이 너무 재미없고 하면 갈아탈 수도 있지만 모르죠. 좋다 이거. 그쵸? 초보자들을 위해서. 여러분께님 추천 좋아. 아까 킵하고 집어넣은 회비 20 빼요. 근데 가져가실 분 없어요? 그라디우스. 아, 자꾸 욕심 생기는데, 이거? 아, 이럴 거면, 좀 욕심 생기는데, 이거? 아, 이거는 진짜 구리다. 이거 빼자. 이거, 이게 있어, 이거. 이거 근데, 옵션을 잘 보면서 팔아야 될 것 같아요. 그러고, 얘를 집어넣고, 한번 어차피 구슬 남았은 게, 이거 집어넣고, 나머지 하나를 한번 굴려봅시다. 안녕하세요. 남는 거 무기 하나 던져줄 수 있나요? 망고슈 줄까? 네. 망고슈 이거 줄게요. 극작이거든요, 연필님? 방송 보고 계시죠? 요걸로 줄게요. 아이디 되게 좋은 거 가져오셨네요. 망고슈. 저 극작 줄게요.
대충 예상하세요. 그 나이겠죠. 그 나이가 그 나이겠죠. 여기 망고슈를 연필님께 드렸습니다. 락에 제로 방송하면 사람들이 많이 와서 좋긴 한데 아 진짜 너무 질문이 똑같은 게 많아. 미쳐버릴 것 같아 아주 그냥. 님들 유니키 아니에요. 저는 길드 소속되어 있지 않습니다. 미칠 것 같아 아주 그냥. 님들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어? 내가 뭐 스팀 게임하면 이젠 라그는 안 하시나요? 라든가. 아 천사미토님 1석이든 귀요미 감사합니다. 아 님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내가 라그 하면은 아 라그 제로는 안 해요 이러고, 라그 제로 하면은 라그는 이제 접었어요 이러고. 아니 라그나로크에 장비가 몇 개인데 내가 적겠어. 그리고 내가 갑자기 어느 날 검사를 키워. 그러면 아 이제 쇠체는 접으셨나 보네. 아 무슨 소리야. 한 시간 전까지 쇠체를 키우고 있었는데 보지도 않고. 어? 한 2시간에 한 번씩 5분마다 5분씩 2시간에 한 번 5분씩 얼굴 들이밀면서 방송을 처음부터 끝까지 봐봐. 그럼 모든 게 다 이해가 가요. 책을 볼 때도 앞에 몇 페이지만 보고 끝에 엔딩만 보고 이러니까 이해가 안 가지. 이 사람들이 아주 그냥 이거 하면 저건 접었나요? 363님 추천 좋아. 가끔씩 보면 기자 같아. 막 마이크 들이밀면서 해명해 주시죠. 해명해 주시죠. 라그는 접는 건가요? 이러면서 라그 제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앞으로 흥할 것 같나요? 하면서 님들 어 정말 포동 왕자님께서 시프는 C와 F를 더한 직업인가요? 벙어리 주세요. 극작을 향해서 달리고 있습니다. 의미는 없어요. 제가 쓸 건 아니지만요. 왠지 나오면 기분 좋을 것 같으세요. 추천 감사합니다 향기님. 제발 좋은 것 좀 떠라. 의미는 없어. 도합 40! 이라던가. 오! 선생님 추천 좋아. 좋은 거 아니야? 괜찮네. 30 넘었네. 하나만 더 살게요. 그 다음에 우리 제일 세타 뽑기 하러 갑시다. 지금 제가 1일퀘를 계속 보여드려도 안 그래도 님들도 하루 종일 1일퀘만 해가지고 지긋지긋하실 텐데 제가 또 1일퀘를 보여드리면 방송을 보시면서 보시긴 보시지만 뭐 약간 신선한 느낌이 덜할 것 같아요. 망고슈 보자. 아 그리고 그라디우스의 극작을 넣는다면 어떨까? 아무도 안 쓸래나? 화면이 떨려요. 오른쪽 아래에 보시면 아이폰은 일반 화질이나 저화질로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님 폰만 떨립니다. 제 손이 떨리는 게 아니고요. 제 손이 떨리면 이러겠죠. 알겠습니까요? 아이폰. 아이폰이 너무 고급이라 아프리카랑 잘 안 맞아서 그래. 오! 이거 다 못 버리겠는데? 왜 이래? 원래 이렇게 잘 뜨나? 오늘따라 예민하시군요. 아니 들어오는 사람들마다 나한테 자꾸 그러니까 조금 버럭했다가 다시 사그러들 시간을 주셔야 되는데 버럭했다가 사그러들 쯤에도 한번 버럭 하니까 자꾸 활화산이 되는 거지요. 활화산이 자꾸 활활 타지요. 그치요. 민트같이 예뻐서 예민이래. 저건 어디서 보신 게 아니라 구해오시는 것 같은데? 어차피 13개 남았으니까요. 좀 구린 것들을 좀 해할게요. 아 이건 진짜 구리다 그쵸? 이건 진짜 구리다. 이거는 근데 인챈트는 거의 무제한하게 할 수 있게끔 해놓은 것 같아요. 이거 하나에 500원밖에 안 해요. 그리고 뭐 깨질 확률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어잉 어잉 호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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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안 붙네 호잉 아 호잉 아이 완전 개똥이다 이거 진짜 개똥이다 한쪽에 시비가 붙어도 개똥인데 도합 시비가 붙었네 악 악 근데 저 망고슈 저거 인천에서 쓸 데가 없는데 혹시 쪼래 키우실 분들 저거 좀 가져가세요. 구슬이 자꾸 이렇게 되니까 무한 인센트가 되는 거지요. 가격이 싸니까 왠지 조금만 위로해주세요. 어떤 거? 화면을 위로해줘? 교착하다 망고슈면 쌓이고 그럴 수도 있겠네요. 아! 남주아 고맙습니다. 적순 캐릭터 때문에 안 보여요? 어떤 거? 요거 때문에? 아 옵션이 안 보인다고? 요렇게 하면 요거 때문에 안 보인다고? 요 밑에? 요 이렇게 오른쪽으로 옮기면 되겠다 그치? 그럼 보이죠? 라더슨을 긴말하면 템 주시나요? 아무 때나 긴말하면 안 되죠. 그럼 차단을 당하겠지요. 요렇게 하면 이제 옵션 보이죠? 오른쪽으로. 요거 말고 망고슈 내가 하나 새거 갖고 왔잖아. 어? 다 했나? 인챈트? 자꾸 원래대로 돌아와 님들. 요렇게 했는데 다시 이렇게 하면 이쪽으로 돌아옴. 그치? 싱 덕수님 파티 아 그래요? 어 그러네? 아직 파티 탈퇴를 안 하셨구나 그렇구나 되게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아요 아 이거 없애기도 좀 그렇네 그쵸? 이거 그냥 하고서 가죠? 네? 근데? 가죠? 절친이네요 근데 저는 제가 같은 파티인지도 몰라서 제가 있는 위치를 다 알고 계셨겠네요 소그라트 사막 프론테라 오! 오호! 오랜만에 복귀를 안해도 요거는 새로운 시스템이라 모를 수 있어요 명중률이 20이네 얀 이거는 의미 있습니까? 아하! 와 극작 떴다 님들 완전 극작 아닙니까? 와 극작이야 님들 진짜 극작이야 이거 최소가 3인데 3 떴어 극작이야 최소! 추천 감사합니다. 최소 명중률 3! 회피율 3이 최소인데 최소치가 떴어요! 대박 사건! 님들이 최소치 팝니다. 12만 제니에 팔게요. 어때요? 좋죠? 님들? 저거 우리 스크린샷 찍읍시다. 나는 라그에서 극작 만들어본 적 처음이에요. 치즈! 자 이제는 우리 의상을 팔아 가볼게요 왜냐면 제가 제일 스타를 이틀 안 모아놔서 안 받아놔서 90개나 했기 때문이죠